비도 오고 해서 날고지로 오랜만에 감자 붕생이를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해보는 거구나. 감자 붕생이를 손가락으로 감자가 금방 나오면 처음, 다 이렇게 깎았어요. 이 껍질이 연해서 숟가락으로 까면은 잘 까집니다. 이렇게 네. 잘 까져. 빡빡 이거에. 이거 뭐지? 이거를 저거라면은 껍질이 너무 두껍게 벌어져서 나가서 많이 나가. 감자 까는 거라.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줍니다. 이렇게 와 지금 뭐 감자가 열하니까 금방 술술술술 먹게 되는데. 와 닦았다. 감자 됐고. 감자 됐고. 감자 됐고. 자, 이렇게 감자 닦았습니다. 그래서 껍질 다 벗겨지 않고 껍질이 많이 되네. 감자 따로 빼놔야지. 감자 따로 빼놔야지. 산발이가 뭐지? 그거 제발 그래서 채반이 필요한가? 자 감자 준비됐습니다. 열 땅에 감자 좀 갈아줘. 감자를 갈고 있으면 장갑을 끼고 하면 잘 안 될 텐데. 혼자 줘도 안 돼. 감자 갈아서 감자 부치기에 묶어내러 손 많이 잡지. 이거를 이렇게 강판에다 갈아야지 더 맛있어요. 믹서기 같은 데다 하면 편하긴 한데 맛이 되게. 아이고 손 다치니까 이 정도는 남겨놓고요.
되지? 밥을 해야지 왜 안 해? 밥 해야 돼? 어. 뭐 밥 세 개? 응? 세 개만 해? 응, 조금만 해. 와, 비닐 장갑이 막 찢어지네. 아이고 팔 아파 못하겠다. 이거 장갑 끼고 해. 됐어. 응? 됐어요. 자, 음식은 손맛이야. 손맛이야? 너무 힘들어서 선수 교체합니다. 와 이렇게 틀려. 그거 좀씩 남겨. 아, 저 손 조심해요. 열당님은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깔고 있고요. 깔고 있고요. 또 들여놔야 돼. 응, 그렇지, 그래야지, 편하지. 쏙 들어가야 돼. 역시 틀이다. 감자만 한 열당. 감자 봉숭이 해 먹으려고 열당님이 감자를 편하게 앉아요. 아주 이제는 편하게 앉아서. 아이고. 잠깐만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놔봐. 진짜 반찬 안 됐어. 응 이거 잠깐만 이걸 끼우라고 아, 끼우고 사라고 그 쏟아.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. 아니 이렇게 해야 돼. 탁 맞아야 돼 이게. 그래야지 덜 힘들어. 어 그래서 흔들리는 게 덜해. 이걸 그리고 어느 정도 탁 갈은 다음에 저기 여기다 탁 붙이고 그 다음에 야를 갈아. 해봐 우정을 보여줘. 안 돼. 저 반찬을 그거는 이따 쪄서 먹어도 돼. 그냥 찌는 데다 넣어. 손 다쳐, 손 다친다니까. 이렇게 한 다음에 열. 아니 이런 건 쪄서 하라고 손 다쳐 이거 해다가. 안 돼. 이거. 네네. 그냥 감자도 쪄 먹잖아. 손 다쳐. 손까지 갈 고기는 안 들어가도 되거든. 고기가 못 잘라서. 감자 분명히 고기는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. 좀 들어가야 맛있지. 안 돼. 인고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맛있어. 그래. 에이. 그런 소리 하면 안 돼. 자, 열당님이 열심히 감자를 갈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늙었네 그러면 늙다 말았네. 그러니까 오이 하겠어. 생채를 하겠습니다. 이것도 늙은 오이야. 같이 그런 먹고 그걸 이제 씨를 먹으면 어떡해. 자, 저 오이를 그냥 먹네요. 맛있어 이것도. 오이가 아, 오이 향이 엄청 좋아요. 이렇게 해서 판 다음에 이거는 버리지 말고 이쪽으로 쏙. 자, 오이 씨를 먹습니다. 참. 저것도 해. 이건 비싸, 빨라집니다. 이거는 속 없, 저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잘라봐. 각 잘라버려 그냥. 각 잘라버려? 응. 참외처럼 노랗게 됐네. 오, 이것도 씨가 살짝. 어 없다 있다. 없어 씨 없어. 이 그냥 정도면 그, 없는 그냥 거지. 어, 요거 얘만 빼버려. 이제 또 이것도 파먹어. 위에만 파먹어. 위에만 파먹어 그냥. 이거 좋아하잖아. 야는 좀 생겼을 것 같아. 야. 응? 좀 더 늙었나? 응. 야는 더 많이 늙었어. 살이 좀 단단해? 응. 좀 단단해. 맛이 없는데. 아삭아삭할 것 같아. 야는.
단단해. 여기 씨 있다. 그건 빼버려. 그 위에만 빼버려. 아이고 저게 지금 씨를 입으로 들어가네 지금 씨를 먹습니다. 난 안 먹어. 야. 맛있어요. 맛있지요. 맛있어요. 이거 머리카락 넣었다. 닦아가지고 여기 머리카락. 이거 좀 잘라줘봐. 그냥 끈질러. 쓴다 안 쓴다 보려고. 안 써. 반찬에서 먹어. 볼게요. 가지. 가지는 어떻게 하려고? 가지를 찔까요? 볶을까요? 찌는 게 지금 저기 소치절이니까. 볶아. 볶아야 돼. 그지? 씨가 없어요. 씨. 어? 쪄서 간장에 묻히래. 쪄서. 밥솥 위에. 아, 밥솥 위에. 아, 밥할 때? 지금 취사 눌렀잖아. 조금 어느 정도 자가 된 다음에 넣어야지. 지금 넣는 거 아니야? 지금부터? 지금 넣어도 돼. 지금 넣어도 될까요? 몰라. 노열당님이 넣으라니까 너. 노열당님이 넣으라니까 솥으로 가보겠습니다. 솥에다가 가지 쪘는데 한번 전기 밥솥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쪄서 해보겠습니다. 감자를 밥에 안 쳤어? 어? 아니 안 여기 찌다 쪄야지 동생이 할 때 찌어서 먹으면 되지. 감자는 거 감자에다 얹혀. 감자 까던 거 이게 뭐야? 여기 찌를 건 있어. 어. 이거만 해도 돼 충분해. 조금만 좀 더. 네? 조금만. 오이는 이제 썰어서 맺을 겁니다. 이렇게 썰어? 어서 하지 않아도? 양아 커버하고. 아니 길쭉길쭉하게. 노광 묻히듯이. 그냥? 아, 이렇게. 그래. 이거 왜 벗었죠? 이거는 이따 같이 한꺼번에 쳐야지. 감자를 벗었죠. 양파도 넣고 소금, 네, 우유는 절거 넣고요, 살짝. 네, 자 이제 부칠 준비 완료됐습니다. 벌써 다 갈았어? 이제 물 갈아가. 우유 무채 간 됐어요? 아니 살짝 덜 된 것 같아. 아, 됐어. 됐지? 응. 됐어. 오이를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이 안 나? 한번 했어. 미안하고 나가 국밥을 한번 했어. 이 정도면 국밥은 된 거 같아. 아니. 미안하고 나가고. 고춧가루 넣고. 한 번 했어? 대충 이렇게 해놓고. 아니, 저번에 이거 통화하는 것 같은데. 마늘 넣을까? 마늘하고 파하고 양파는 다 다져놨어요. 혹시 선거 방송 이렇게 다 다져놓고요. 비밀장갑. 안동에도 선거 방송 하면 넣고. 당신이 근데 이거 사장님 났어. 이거 되고 엄마 이러니까 남들 보기에 안 되거든. 엄마를 하지 말아 이제. 아무 사람 보고 엄마를 하지 말아. 눈이 네. 아무래도 그 눈한테 드세요. 그 통화 메뉴는 기름인가?
아, 그래, 형님 처음부터 한번 보고 싶으세요. 맛있게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물조물 손으로 깨소금 넣어야지. 깨소금도 좀 넣고요. 깨소금 가볍게. 네. 간을 아까 소금 살짝 절여서 넣었고요. 맛있겠다. 아, 깨소금도 넣고요. 지금 또 무치고 있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맛있겠어요. 간이 딱지에요, 딱. 와. 이만하면 우리 시큼 먹겠다.